난 순간 내가 그 다른 와, 줄 알고 진짜. 아 지금 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준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2가 나오고 나서 상당히 빠르게 매진 행렬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폰 12는 애플의 첫 5G 아이폰이고 또 아이폰 4의 각진 디자인이 부활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더 많은 관심도를 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5G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애플은 사실 이제서야 아이폰 12에 5G를 적용시켰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5G가 작년부터 가능했었죠. 한국이 5G의 첫 상용화 국가라는 점에서 그럼 이제 5G 잘 터지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5G 네트워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뉍니다. 6GHz 이하의 주파수 대역과 초고주파 밀리미터 웨이브의 대역. 흔히 이거를 3.5GHz의 대역과 28GHz의 대역으로 나누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28GHz의 주파수 대역 기지국은 한국에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5G는 다 3.5GHz의 주파수 대역이에요. 그런데 이 기지국조차도 한국에 몇 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설치된 기지국 수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나마 수도권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수도권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5G가 잘 터지는 건 아니에요. 어몽어스를 다운받을 때는 LTE로는 6초, 3.5GHz 대역의 5G로는 4초 정도가 걸렸고요. 롤, 와일드리프트를 다운받을 때는 LTE로는 3분 15초, 3.5GHz 주파수 대역으로는 1분 24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LTE로 유튜브를 보는데도 버퍼링이 걸리거나 끊김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편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5G 굳이 써야 할까요? 아니요, 안 써도 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께 오히려 지금보다는 나중에 쓰시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아이폰 12 저렴하게 이용하는 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5G를 안 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5G 요금제를 적용시키지 않으면 돼요. 아이폰을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애플 공식 홈페이지나 쿠팡과 11번가와 같은 이커머스에서 자급제를 산 후에 별도로 요금제를 개통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통신사에서 아예 기기와 요금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나뉘죠.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자급제는 말 그대로 공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어있는 기계, 이 비어있는 기기에 여러분의 기호에 맞는 요금제를 적용시키면 돼요.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의 유심을 그대로 새 기기로 옮기면 예전과 동일한 요금제가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또 여러분이 데이터를 많이 안 쓰신다면 가장 저렴한 요금제, 알뜰폰 요금제를 또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알뜰폰 요금제는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급제 주문하는 것도 귀찮고 요금제 따로 적용하는 것도 번거로워 하는 분들은 통신사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통신사에서는 무조건 처음에 5G 요금제로 개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쓰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LTE 기기가 또 있어야 돼. 요금제를 5G로 가는 거는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돌아오죠. LTE 기기가 있으면 거기 다시 유심 넣고 인식시킨 다음에 돌려야 돼요. 전산상 저희가 LTE 요금제로 개통 자체가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유심칩을 LTE 제품에 먼저 인식을 시키고 이제 LTE 요금제로 바꿔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이게 막힐지 몰라요. 막힌다는 게 뭐예요? 유심칩을 빼서 LTE 핸드폰 인식을 시키고 LTE 요금제로 바꾸고 다시 유심칩만 빼서 아이폰 12에 넣는 건데 이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전산상의 평가거든요. 5G 요금제는요, 첫 시작 가격이 LTE 요금제보다 비싸요. 5G 요금제에서 LTE 요금제로 바꾸려면 최소 4개월 정도는 이용을 하신 다음에 바꾸셔야 해요. 본인이 4개월이 지나고 직접 안 바꾸면 계속해서 5G 요금제가 청구가 되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LTE 요금제로 바꾸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28GHz 대역의 기지국이 한국에 설치되고 나서야 진짜 빠른 5G를 그제서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아직은 5G 요금제를 제값을 주고 사용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통통테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